대학 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재범입니다. 패기와 열정, 젊음이 함께하는 현장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오늘도 여러분께 그 생생한 현장 전달해드리겠습니다.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오늘은요 남자부 경기로 함께합니다. 남자부 경기 오늘 아주 중요한 경기인데요.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 3화를 걸고 있는 두 팀이 만났습니다. 지금 순위는 두 팀 모두 8위 아니지만 언제든지 밀려날 수 있게 오늘 경기 반드시 승리로 가져가야 되는 두 팀. 오늘 경기는 2승짜리도 될 수 있습니다. 홈팀 성균관대학교와 원정원 경희대학교의 맞대결 수원 성균관대학교에서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즌 남녀농구리그 이제 정규리그가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현재 순위표를 보고 계시는데 참 이번 시즌만큼 이 순위표가 복잡하고 또 경쟁이 치열했던 적도 없을 것 같습니다. 1위부터 4위까지 상위 4개 팀끼리의 접전도 치열하지만요. 이 나머지 플레이오프 4장을 두고 8팀들의 대결도 치열합니다. 물론 지금 명지대와 조선대는 조금 밀려난 상태지만 이 10위 한양대까지는 언제든지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팀들의 만남이 있고 그리고 또 순위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성균관대학교와 경희대학교 보시는 대로 지금 6승 5패, 6승 6패를 달리고 있는 두 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승리를 반드시 거둬야 플레이오프 진출에 한 번 더 다가갈 수 있는데요. 자, 오늘 경기 양팀의 맞대결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경기가 경우에 따라서는 2승짜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자 오늘 양팀 모든 것을 걸고 오늘 맞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성균관대학교가 승률에선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만 오늘 지게 된다면 조금 더 순위는 내려와야 되고요. 경희대학교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머지 팀들이 플레이오프 4장을 놓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자 두 팀의 오늘 모습인데요. 두 팀의 평균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경기 한번 어떤 플레이를 펼칠지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 평균 득점은 성균관대학교가 훨씬 더 좋습니다. 10점 정도 앞서고 있고 하지만 실점에 있어서는 이 경희대학교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경기 쉽게 이 득점 그리고 실점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리바운드는 성균관대학교가 조금 더 우세하고요. 2점슛 성공률도 성균관대학교가 우세, 3점슛도 성균관대학교가 모든 면에서 기록에서는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만 이 실점 수비에 있어서는 경희대학교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의 공격진이 오늘 어떻게 이 경희대학교의 수비를 뚫어낼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또 반면에 성균관대학교가 리바운드에서는 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 리바운드 싸움 경희대학교는 이 열세를 좀 이겨내야 되겠고요. 반면 성균관대학교는 리바운드에서 이번 시즌 기록이 좋기 때문에 이 우위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오늘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팀의 평균 기록을 한번 봤는데요. 자, 오늘 경기 이 기록이 의미가 있을지 이 기록이 무의미하게 오늘 경기를 만들어갈지는 선수들의 활약에 달려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팀의 오늘 맞대결인데요. 자, 저희가 오늘 키플레이어도 한번 뽑아봤습니다. 두 팀의 키플레이어 성균관대학교는 이윤수 선수 그리고 경희대학교는 박찬호 선수를 뽑아봤는데 두 선수 모두 다 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평균 득점에 있어서는 이윤수 선수가 넉 점 정도 평균 득점에 앞서고 있고 두 점 슛 성공률, 슛 성공률은 아무래도 인사이드를 책임지다 보니까 두 선수 센터 쪽에서 득점이 많은데요. 이 인사이드에서요. 자, 박찬호 선수가 조금 더 성공률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중요한데요. 평균 리바운드에 있어서 이윤수 선수가 15.09 정말 어마무시한 리바운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찬호 선수는 8.67개 거의 약간 반 정도가 차이 나는데 이 박찬호 선수가 이윤수 선수를 상대로 오늘 리바운드 싸움에서 얼마나 잘 이겨낼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또 공교롭게 두 선수가 모두 2학년이거든요. 아마 라이벌 의식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오늘 어떻게 뚫어낼 수 있을지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이 이윤수 선수 지금 나오고 있는데 리바운드 지금 전체 랭킹 1위입니다. 압도적인 리바운드 능력을 대학리그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경기에서도 한번 이윤수 선수의 리바운드 능력에 따라서 성균관대학교의 공격 수비가 모든 게 결정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농구는 뭐 리바운드를 지배하는 자가 경기를 지배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리바운드가 중요한데요. 자 반면 박찬호 선수가 오늘 이 리그 최강의 리바운더 이윤수 선수를 상대로 얼마만큼 잘 상대를 하느냐 그리고 그 이상의 기록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 경희대학교의 승패도 오늘 박찬호 선수의 어깨에 조금 달려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또 반면 이윤수 선수는 블락슛에 있어서도 지금 리그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하는 경희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늘 애를 먹을 텐데 이 이윤수 선수의 높이 오늘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윤수 선수는 2m4cm입니다. 2m4cm에 104kg 피지컬도 상당히 좋고 용산고를 졸업한
2학년이고요. 박찬호 선수도 피지컬 이에 드시지 않습니다. 2m 1cm에 104kg 안양구를 졸업한 2학년 센터입니다. 이 두 2학년 선수의 맞대결. 시즌 기록은 이윤수 선수가 뛰어나지만 오늘 또 상대적인 매치업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두 선수의 활약도 오늘 한번 지켜봐 주시면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경기 시작이 조금 더 남았는데 두 팀이 이번 시즌 8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기 위해서 상당히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 경희대학교도 그렇고 성균관대학교도 그렇고 지난 시즌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어떻게 해서든 일단 8강, 그다음에는 이 토너먼트 가면 또 단기전이기 때문에 또 이 경기가 또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자, 그 단기전에서 또 승부를 볼 두 팀인데요. 경희대학교는 잘 아시는 것처럼 2011년부터 12-13년도까지 리그를 지배했었습니다. 3연패를 날리다가 14-15년도 3위를 기록하다가 지난 시즌 7위로 내려갔기 때문에 명예 회복 이번 시즌 상당히 바라고 있을 거고, 이에마스는 홈팀 성균관대학교 최근 시즌 좋지 않습니다. 거의 공동 11위를 했기 때문에 말이 공동이지 최하위를 리그를 달리고 있어서 이번 시즌 반전을 노리고 있는데요. 자,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양 팀이 진출을 하기 위한 이유가 아주 충분한 두 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양 팀이 중요하고 또 두 팀이 제가 경기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경기들이 남아있는데 나머지 경기가 성균관대학교는 4경기가 남아있습니다. 건국대, 중앙대, 연세대, 상명대가 남아있는데 이 성균관대 입장에서는 중앙대와 연세대는 좀 부담스러운 상대, 그리고 건국대와 상명대는 플레이오프 진출을 다투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 4경기에서 그리고 오늘 경기를 포함해서 최대한 많은 승수를 쌓아놔야 플레이오프 진출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 경희대학교는 오늘 경기가 있은 다음에는 고려대, 한양대, 단국대 또 3경기가 남아있습니다. 예, 고려대와 단국대는 또 강팀이죠. 리그 강팀인데 오늘 경기 그리고 한양대 경기는 좀 잡아야 되는 경기입니다. 물론 모든 경기를 다 이기면 좋지만 객관적인 전력, 시즌 전력에 있어서는 고려대와 단국대가 좀 강하기 때문에요. 자, 어떤 경기를 펼칠지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경기 시작에 앞서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경기 시작에 앞서서 국민의례가 있었습니다. 자, 잠시 후에 경희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질 텐데요. 경희대학교의 오늘 선발 라인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가드 권성진, 5번 가드 이민영, 그리고 넘버 6 포워드 이건희, 그리고 9번 가드 정지우, 그리고 21번 센터 박찬호 선수가 오늘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경희대학교의 김현국 감독 2014년부터 경희대학교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 또 반드시 승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는데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반면 성균관대학교입니다. 홈팀 성균관대학교 오늘 선발 1번 가드 양준호, 6번 가드 이재우, 11번 센터 이윤수, 13번 포워드 이윤기, 23번 포워드 박준은 선수가 오늘 베스트5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벤치 김상준 감독 역시 지키고 있는데, 김상준 감독이 지난 경기 전에 이 넘어지시면서 이 다리를 좀 다치셨다고 해요. 액땜했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좋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자, 그 액땜이 오늘 경기 그리고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잘 통하는지도 한번 또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그런 또 경기 재미가 아닐까, 경기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아직은 앳된 표정의 양팀 선수들이었고요. 자, 오늘 경기는 주심 정정호 심판, 그리고 1부 심의 강준구 심판, 2부 심의 이태희 심판, 이렇게 3명의 심판이 오늘 경기를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경기만큼 오늘 심판들도 많은 긴장을 할 텐데요. 정확한 판정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양팀 선수들이 이제 곧 경기 시작을 위해서 하프라인 부근에 모여 있습니다. 자, 오늘 키플레이어 박찬호 선수 그리고 이윤수 선수 두 선수가 오늘 점프볼로 하겠습니다. 1쿼터 시작됐습니다. 1쿼터 박찬호가 점프볼로 공을 따냈고요. 경희대 공격입니다. 경희대학교가 오늘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나왔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하겠고요. 오늘 성균관대학교 검은색 유니폼, 먼거리 슛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이윤수,
경희대학교 첫 번째 공격은 슈팅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윤수 뒤로 연결 와이드 오픈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엔 리바운드 경희대학교 최희철 선수가 천천히 하프코트를 넘어왔고요. 자, 오늘 경기 중요한 경기니만큼 홈 관중이 많이 찾아온 성균관대학교인데요. 자, 센터 쪽에서 찬스 득점 만들어냅니다. 박찬호의 첫 득점. 거의 자유 투라인 부근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박찬호 선수입니다. 첫 득점은 경희대학교 박찬호 이대영. 자, 성균관대학교가 공격할 때 경희대학교의 9번 선수입니다. 9번 정지우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계속되는 성대 공격. 이윤수. 자, 더블팀 뒤에 열렸죠. 페인팅 통하지 않았습니다. 자, 돌면서 인사이드까지 들어가지 않고요. 리바운드 역시 이윤수. 한번 튕기면서 뒤로 연결해줍니다. 다시 안쪽 파고 들면서 외곽으로 슛 제쳐놓고 두 점 들어가지 않네요. 리바운드 경희대학교입니다. 자, 하지만 이 패스가 위험했는데요. 살려냅니다. 자, 이민영 선수 주장 선수인데 어려운 흐름의 공을 살려내면서 공을 가지고 옵니다. 정지우 왼쪽으로. 다시 정지우가 이어받았고요. 자, 왼쪽. 자, 샤클락이 쫓겨 던졌는데요. 이게 들어갔어요. 아, 슈팅 자세가 완벽하게 무너졌었는데 이 공을 성공시킵니다. 석점 득점. 5대0 초반 경희대학교의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경희대학교로서는 기분 좋은 행운의 득점인데요. 자, 성대 1번 양준호 선수의 석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링 맞고 엔드라인을 벗어나면서 공격권 다시 경희대학교로 넘어갑니다. 자, 약 2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아직 성균관대학교 홈 경기인데 득점이 없고요. 경희대학교는 석점슛 하나를 포함해서 5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다시 연결 왼쪽에서 아인사이드 페인트존. 하지만 손수비 걸렸습니다. 석공으로 나가는 성균관대학교. 이 패스가 좋지 못했는데요. 결국 마지막 공은 이재우 선수를 맞고 나갔다는 심판 판정. 공격권 경희대학교로 넘어갑니다. 자, 초반 행운이 경희대학교에 많이 따르고 있는데요. 성균관대학교 전면 강압 수비로 일단은 수비 전환을 했습니다. 디펜스를 외치고 있는 홈팬들. 자, 타이트한 맨투맨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박찬호 조금 먼데요. 던집니다. 중거리 들어가지 않았고요. 심판 휘슬. 자, 리바운드 과정에서 파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선수인지 확인이 되는데 해봐야 되겠습니다. 23번 선수입니다. 성균관대학교 23번 박준훈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개인 반칙 첫 번째, 그리고 팀 반칙도 첫 번째입니다. 자, 받자마자 던졌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윤수 리바운드. 자, 빠르게 한번 물어와 봅니다만 걸렸어요, 수비에. 자, 박찬호 선수가 반칙을 하지 않고 상대 공격을 끊어냅니다. 5대0 7분 13초 남은 1쿼터. 아직까지 득점이 없는 홈팀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자, 인사이드 하지만 오펜스 파울. 이윤수 공격권 경희대학교로 넘어갑니다. 자, 이윤수 선수의 오펜스 파울. 자, 절묘하게 경희대학교가 유도를 해냈습니다. 자, 좀 더 강하게 압박하는 전면 강압 수비. 하지만 뚫어내는 경희대학교. 빠르게 공격으로 넘어왔습니다. 뛰어들어오는 선수에게. 자, 하지만 공 뒤로 돌리면서 공격 만들어가는 경희대학교. 이민영 선수가 작전 지시를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다시 정지호 오른쪽. 이민영 박찬호 점프 두 점. 백포도 맞고 들어갑니다. 뱅크샷. 박찬호 두 점. 7대0이 됐습니다. 자, 초반 경희대학교가 역시 수비가 좋은 팀이라고 경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는 그 수비력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가 평균 실점이 69점인데요.
69점 리그 2위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뛰어난 기록입니다. 지금 경희대학교가 6승 6패로 6위에 처져 있지만 수비력만큼은 리그에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가 아직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김상준 감독 일단은 선수들을 바꿔가면서 분위기 전환을 시도해봅니다. 계속되는 성대 공격, 아직 득점이 없습니다. 6분 30여 초 남은 1쿼터. 오른쪽 뒤로 하지만 뺏겼어요. 공 뺏어내는 경희대학교. 계속 짠물 수비를 보여줍니다. 오른쪽 다시 센터 쪽으로 왔고요. 와이드 오픈 열렸는데요. 파고들면서 인사이드 박찬호. 이윤수와 대결, 이윤수가 걸러냈습니다. 이윤수의 블락슛. 자, 그 전에 공 받았을 때 좀 오픈 찬스에서 던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좀 더 확실한 득점을 생각했던 경희대학교. 하지만 이 공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건희 선수가 좀 자신 있게 한번 던져봤으면 어땠을까. 뭐 경기 초반이기도 하고요. 자, 하지만 뭐 이미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7대0, 7점 뒤져 있는 성균관대학교. 1쿼터 6분 남았는데 아직까지 득점이 없습니다. 이윤수. 아, 이윤수가 줄 뻔했었는데요. 다시 뒤로 연결. 타이트한 수비, 하지만 파울입니다. 경희대학교 1번 권성진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권성진 선수의 파울, 그리고 경희대학교는 팀 반칙 3개째입니다. 자, 성균관대학교는 첫 득점의 포문이 열려야 되는데 성균관대학교의 득점력도 나쁘지 않거든요. 성대 득점력 좋은데 아직까지 득점이 없습니다만 공도 뺏겼네요. 앞으로 길게 줬고요. 석공 찬스하지만 던지지 않고 외곽으로 공을 돌려 나옵니다. 권성진 안쪽으로. 이건희, 박준훈이 가로막고 있고요. 다시 뒤로 연결. 석점 한번 던져봅니다. 들어가네요. 석점 성공. 정지우의 석점 슛. 아, 점수를 더 벌립니다. 10대0이 됐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이 흐름을 좀 끊어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공격권 다시 경희대학교로 넘어갑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초반 이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면서 턴오버까지 나오는군요. 10대0. 역시 경희대학교의 수비력이 1쿼터 5분여 동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단 한 점, 단 한 골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경희대학교. 자, 멀리서 두 점 또 들어갑니다. 정확한 두 점, 정지호 연속 득점. 그러자 작전 시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성균관대학교의 김상준 감독입니다. 자, 경희대학교는 지금 초반 스타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1쿼터 5분 4초 남은 상황, 12대0으로 지금 앞서가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반면 성균관대학교, 자, 이렇게까지 성균관대학교가 득점이 어려웠던 적이 없었는데요. 자, 지금 1쿼터 상당히 어렵게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가 많은 강팀들과 붙었을 때도 호락호락하지 않는 모습 보여주면서 좋은 경기들을 계속 펼쳐왔는데, 자, 오늘 1쿼터는 상당히 지금 풀리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6승 5패 5위를 달리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이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최소 2승은 더 필요한데, 자, 오늘 경기 좀 부담이 있어서일까요? 오늘 아직까지 득점이 없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자, 하지만 이 첫 골이 터지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게 또 선수들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성균관대학교 무조건 첫 득점이 필요한 성균관대학교고요. 자, 반면 경희대 입장에서는 지금 12대0 분위기를 아주 잘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야 될 텐데, 자, 1쿼터를 완벽하게 압도한다면 나머지 뭐 시간은 많이 남아있지만 이 출발이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예, 경희대학교도 좋은 흐름으로 오늘 출발할 수 있는데요. 일단 지금 1쿼터 5분은 아주 출발이 좋은 경희대학교입니다. 자, 반면 1쿼터 상당히 지금 어려운 5분을 보내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인데요. 자, 12대0입니다. 뭐 12포인트 차, 농구에서 10점 차 정도는 큰 점수가 아니지만 지금 아직 득점이 없다는 게 성균관대학교의 가장 큰 아쉬운 점인데요. 자, 석점 한번 던져봅니다. 석점 짧았는데 이게 들어가네요. 링 맞고 그리고 백보드 맞고 들어가는 행운의 석점. 양준호 드디어 5분 만에 첫 득점을 만들어내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자, 작전 시간에 약 효과, 약발이라고 그러죠. 효과가 있었습니다. 12대3 첫 득점을 성대가 기록했습니다.
발을 들면서까지 수비인데요. 아자 패스가 좋았어요. 박찬호 더블 클러치로 마무리합니다. 박찬호의 두 점. 착실하게 또 쌓아가는 경기대학교의 득점 14대 3. 자 그래도 첫 득점은 터졌는데요. 이번 득점 에어볼이에요. 리바운드 경기대학교. 자 선수들이 넘어져 있습니다만 공격 진행해야죠. 오른쪽 정지우 다시 외곽에서 자 안쪽으로 돌파하면서 외곽으로 공 내줬는데요. 던져봅니다. 석점 짧았어요. 자 리바운드 성균관대학교가 따냈고요. 이 여기서 심판이 경기를 끊습니다. 지금 공격 진영에서 성균관대 선수가 한 명이 넘어져 있었는데 이 경희대학교 공격이었기 때문에 심판이 경기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시즌 마지막 리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접어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날씨가 지금 많이 더워져 있습니다. 5월 지금 이제 하순인데 이제 거의 초여름인데요. 이제 선수들의 체력도 조금 떨어질 때가 됐고 자 그만큼 또 긴장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리그 마지막 순위 싸움이 또 치열하기 때문에요. 자 부상을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넘어져 있는데요. 확인이 안 되는데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은수 선수 같은데요. 확인이 이은수 선수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만약에 이은수 선수가 부상으로 오늘 일어나지 못한다면 상당히 성균관대 입장에서는 크거든요. 이은수 선수가 득점, 리바운드 모든 면에서 압도를 하고 있었는데 일어났습니다. 자, 성균관대 입장에서 다행이죠. 홈팬들, 홈하구들이 큰 박수로 이은수 선수를 격려해줍니다. 자 일단은 잠시 벤치로 좀 물러나가는 모습인데요. 자 1쿼터 3분 58초 남은 상황 14대 3, 11점 경희대 앞서 있고 뒤져있는 성균관대학교인데 자 이은수 선수가 일단은 벤치에서 조금 리프레시를 하고 들어와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 시작이니까요. 첫 득점도 성공했던 성균관대학교. 자 다시 한번 두 번째 득점을 위해서 공격으로 나옵니다. 파고들면서 레이업 성공합니다. 김남건 역시 주장 선수 어려울 때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점수 9점 차 14대 5가 됐습니다. 그리고 득점포가 터지기 시작했다는 게 성균관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1쿼터 좀 아쉬움을 털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14대 5 인사이드 쪽 자 손수비 끊어냅니다. 중간에 가로채기 성공 빠르게 돌파하는 성균관대학교 가운데 본인 직접 안쪽 패스했습니다만 그 전에 심판 휘슬. 경희대학교에서 공격하는 성균관대학교 파울로 끊어냅니다. 자 1번 선수군요. 경희대학교 1번 권성진 선수의 개인 반칙 두 번째. 자 1쿼터 시작이 좀 경희대학교인데 자 그래도 9점 차입니다. 착실하게 득점이 필요한 경희대학교. 그리고 수비가 또 잘 해줘야 되는 경희대학교인데 1쿼터 지금 수비는 상당히 좋습니다. 뚫어내야 되는 성대. 자 열렸어요. 훅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다시 하지만 블록. 여기서 파울이 선언됐군요. 아쉬워하는 이건희. 자 이건희 선수가 블락을 성공했다라고 본인은 판단했던 것 같고 심판은 이게 반칙이라는 판정입니다. 자 이건희 선수의 오늘 경기 첫 번째 파울. 그리고 경희대학교는 팀 반칙에 걸리게 됐기 때문에 자유투가 지원이 주어지겠습니다. 최우현 선수가 들어와서 자유투를 던지겠습니다. 자유투 1고 성공합니다. 최우현 4학년 선수고요. 재물포고를 졸업한 197cm의 센터 최우현 선수의 첫 번째 자유투 성공. 자 일단 이윤수 선수가 나가 있는 자리 최우현 선수가 들어와 있는데 참 이 4학년으로 책임감이 넘치는 선수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후배의 부상자를 잘 메꿔주면서 해줘야 되는데요. 2구는 실패합니다. 14대 6, 8점 차. 1쿼터 3분 남았습니다. 아 이번에 패스. 자 조금 경희대 선수들도 대비를 못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뺏기지 않았습니다. 가운데서 왼쪽 사이드에서 한번 올려봅니다만 슛블락 걸렸습니다. 최우현 가운데로 하지만 또 끊어냅니다. 자 끝까지 한번 챌린지 해보지만 아 트래블링이군요. 자 몸을 날리면서 공을 경희대학교 선수가 뺏어냈는데 자 지금 5번이죠 경희대학교 5번 이민영 선수가 뺏어냈는데 자 이 성균관대 선수들도 끝까지 챌린지를 하면서 상대의 트래블링을 유도해냈습니다. 넘어진 상태에서 이 두 발이 또 다 떨어지면서 트래블링 공격권이 성균관대학교로 다시 이어집니다. 14대 6.
왼쪽으로. 자, 두 명이 더블 팀 외곽으로 연결해줬습니다. 한번 쏴보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싸움. 리바운드 박찬호가 따냅니다. 성균관대 득점 실패. 경희대학교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정지우, 이민영 다시 왼쪽으로 내줍니다. 인사이드 박찬호. 자, 외곽 파고들면서 드라이빙 박찬호에게. 박찬호 올려놨는데요. 들어가지 않아요. 볼을 직접 잡고 다시 올라갔습니다만 걸렸고 그 다음에 리바운드 과정에서 파울입니다. 자, 6번 이건희 선수가 리바운드를 잘 잡고 올라갔었는데 5번 김남권 선수가 자 리바운드에서도 적고 슛 동작에서 파울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유투 두 개가 성균관대학교 반칙으로 인해서 경희대학교 선수에게 주어지겠습니다. 자, 김남권 선수가 좀 아쉬워했었는데 자 일단은 자유투 두 개를 따내는 이건희 선수입니다. 14-6 자유투 1구 성공합니다. 이건희의 자유투 1구 성공. 자, 경희대학교가 이번 시즌 69.81%의 자유투 성공률, 리그 4위에 랭크되는 자유투 성공률인데요. 비교적 좀 높은 축에 속합니다만 두 번째 자유투는 실패합니다. 15-6 9점 차. 그리고 1쿼터는 2분이 남았습니다. 자, 안쪽으로 졌고요. 하지만 블락 걸렸습니다. 절묘한 타이밍 블락 걸렸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공격으로 나가는 과정 패스를 발로 막아내는 이건희 선수 6번이죠. 이재우 선수가 발을 쭉 뻗으면서 공을 막아냈습니다. 계속되는 경희대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1분 45초. 그리고 15-6 경희대학교가 9점 앞서 있습니다. 박찬호 외곽으로 내줬고 다시 외곽 공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파고들면서 점프 2점 통하지 않습니다. 페인트존에서 득점이 나오지 않은 경희대학교. 성대 역습 하지만 이 공 놓쳤어요. 턴오버 패스 미스. 자, 끝까지 압박해보는데요. 경희대학교 뺏기지 않고 공격으로 서서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15-6 자, 반대편 잘 봤어요. 와이드 오픈 찬스였는데요. 아, 공격도 넘어갔어요. 자, 이번에는 13번 김준환 선수가 실책을 범하는군요. 잡자마자 바로 던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자, 조금은 움직임이 좋지 않았습니다. 김준환 선수 1학년 송도고를 졸업한 가드인데 자, 이번에 오늘 경기 처음으로 공을 잡고 나서였는지 조금 아쉬운 플레이. 공격권이 다시 상대로 넘어갑니다. 15-6 9점 차는 변함이었고요. 심판은 휘스. 자, 수비하고 있던 경희대 쪽에 파울이 선언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경희대학교의 4번 최재화 선수에게 파울이 선언되는 것 같습니다. 최재화 선수에게 파울. 자, 경희대학교는 팀 반칙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투 두 개를 허용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1번 양준우 선수가 자유투 1구. 1구 실패. 자, 성대로는 자유투 성공률 많이 아쉽습니다. 오늘 경기 전까지 60.96% 리그 12팀 가운데 11위 좀 하위권인데요. 자, 자유투 성공률이 조금 아쉬운 성대. 오늘 경기만큼은 자유투 성공률 좋아야 되는 또 성대입니다. 자유투 2구는 성공하는 양준우. 15-7입니다. 그리고 1쿼터 1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인사이드. 자, 외곽으로 하지만 외곽으로 나가는 공 이윤수가 들어와서 끌어냈습니다. 15-7인데요. 점수가 더 필요한 성대. 자, 점수를 좀 더 내준다면 1쿼터 초반의 부진 만회할 수 있습니다. 외곽 슛 모션 통하지 않았고요. 김남건 드라이빙 점프. 아, 이게 패스였어요. 하지만 이윤수가 준비하지 못했고 리바운드 잡아서 본인이 해결해냅니다. 이윤수의 오늘 첫 득점. 15-9 6점으로 좁히는 성대. 그 다음엔 드라이빙 레이업 곧바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경희대학교 9번 정지우 선수입니다. 17-9 14초 남았습니다. 자, 이제 성대는 원샷 플레이로 1쿼터를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7초, 6초, 외곽. 자, 외곽 찬스예요. 오픈 찬스, 석점 던지는데요. 들어갑니다. 석점 꽂아놓는 최우연. 그리고 이대로 1쿼터 마무리. 자, 1쿼터에 부진했던 성균관대학교 12-0까지 갔었는데요. 자, 그 부진을 깨끗이 씻어버리는 마지막 최우연의 석점 슛이었습니다. 17-12
5점 차로 1쿼터 종료됐습니다. 자, 2쿼터가 기대가 되네요. 2쿼터에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수원 성균관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네, 다시 수원 성균관대학교 체육관으로 넘어왔습니다.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성균관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8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4화를 건 두 팀의 맞대결인데요. 1쿼터 경희대학교가 17-12 5점 앞선 채 마무리됐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5점 뒤지는 1쿼터였지만 성대 입장에서는 12-0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12-0까지 벌어지면서 초반 득점이 없었는데 이 부진을 17-12 5점까지 좁힌 것 성균관대학교는 오히려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고요. 경희대 입장에서는 초반 짠물 수비를 보여주면서 역시 리그 최강의 수비력을 보여준다 싶었는데 성균관대학교의 득점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12점 차에서 5점 차로 점수 차를 좁히는 걸 허용한 경희대학교입니다. 자, 그래서 약간 쫓기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2쿼터에서 경희대 입장에서는 좀 더 도망가야 되겠고요. 성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좁혀온 점수 더 좁히면서 일단은 동점, 그 다음엔 역전을 노려야 되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자, 17-12 5점 차까지 성균관대학교가 좁힌 2쿼터 이제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8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성균관대학교의 김상준 감독은 최소한 단타작 5할 승률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대 입장에서는 남은 오늘 경기 포함해서 5경기 중에 2승에서 3승이 목표일 거고 이 8승이 이 플레이오프 마지노선은 경희대학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포함한 나머지 4경기에서 최소 2승은 거두어야 되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자, 이제 2쿼터가 시작이 되겠는데요. 자, 1쿼터 양 팀의 기록을 살펴보면 리바운드 싸움 10-9 거의 비슷했고요. 득점은 박찬호 선수가 경희대학교에서 가장 많은 득점, 이윤수 선수가 두 점밖에 득점을 못했던 성균관대학교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2쿼터부터 이제 성균관대학교는 득점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특히 이윤수 선수의 득점이 많이 필요한데요. 자, 어느 선수가 또 득점을 해주면서 이어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지우 선수, 경희대학교의 9번 정지우 선수가 3점 슛 하나를 포함한 7득점을 보여주면서 자, 1쿼터에 가장 많은 득점을 해준 선수가 됐습니다. 지금 네, 경기장 내 전광판에 문제가 조금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잠시 선수들이 벤치로 들어가서 경기장을 좀 정비를 한 다음에 경기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것 같네요. 자, 심판들이 다시 휘슬을 불면서 선수들에게 코트로 나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쿼터에서 석점슛 경희대학교의 이민영 선수가 하나 성공을 시켰고요. 그리고 정지우 선수가 석점슛 하나를 성공시켰고 성균관대학교는 양준우 선수가 하나 시켰고요. 그리고 최우현 선수 마지막이죠. 1쿼터 마지막에 거의 버저비터에 가까운 최우현 선수의 석점이 터지면서 석점슛은 양팀 전반 1쿼터에 2개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쿼터 시작됐습니다. 2쿼터 성균관대학교의 공격으로 먼저 시작이 됐는데요. 자, 성균관대학교가 쫓아가는 점수를 시작과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하지만 넘어졌습니다. 자, 석공으로 곧바로 넘어갔고요. 레이업 성공합니다. 경희대학교 석공 성공. 자, 경희대학교의 5번 이민영 선수의 석공. 자, 이번에도 공 놓치는 성대인데요. 턴오버 연속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 빠르게 몰아붙입니다. 자유투 부근에서 점프 2점 통하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이윤수. 성균관대학교도 빠르게 달려가면서 들어갑니다. 위로 내줬는데요. 이것이 다시 턴오버 연속 3개 실책. 범하는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는 찬스입니다. 이민영 던지지 않습니다. 19-12. 자, 정지우가 석점을 던져보는데요. 들어갑니다. 정확한 정지우의 석점. 오늘 경기 두 번째 석점. 그리고 오늘 경기 10점을 기록하는 정지우입니다. 22-12 10점 차로 경희대학교가 2쿼터 벌려놓고 시작합니다. 자, 성균관대학교가 2쿼터 시작하자마자 연속 3개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자, 조금씩 또 당황하는 모습인데요. 이번엔 파울입니다. 아쉬워하는 권혁준 그리고 경희대학교의 벤치였습니다. 경희대학교 벤치 바로 앞에서 일어난 거였거든요. 자, 경희대학교의 김영국 감독 바로 앞에서 심판위원들과 함께 같이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상당히 아쉬워했지만 일단은 웃으면서 마무리를 하는 김영국 감독의 모습인데요. 22-12 10점 앞서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자, 이게 슛 동작으로 간주가 됐군요. 자, 이제 두 개가 주어집니다. 장균관대학교 5번 주장 김남건 선수에게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청주 신흥고등을 학교를 졸업한 4학년 김남건 자유투 1구 성공합니다. 자, 김남건 선수가 지금 성균관대학교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득점, 이윤수 선수 다음으로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175포인트 오늘 경기 전까지요. 15.91의 득점, 득점을 책임져주고 있는데요. 자유투 두 개 모두 다 성공합니다. 자, 김남건 선수가 자유투 성공률도 상당히 좋아요. 80.77% 오늘 경기 전까지. 그리고 자유투 두 개 연속으로 성공하면서 자유투 성공률이 높아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넘어졌어요. 지금 성균관대학교 6번 이재우 선수가 지금 넘어져서 상당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발목 쪽을 지금 부여잡고 있습니다. 자, 곧바로 카메라가 김상준 감독을 비춰주는데, 자, 지금 정말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8강 플레이오프를 가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 부상 하나하나에 양팀 감독들이 참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상대팀 경희대학교의 김영국 감독까지 와서 상대팀 선수를 살펴볼 정도로 지금 넘어져 있는데, 일단은 부축을 받으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이 대학 스포츠 중계를 하다 보면은 참 이 다른 종목, 다른 레벨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따뜻함들이 있습니다. 상대팀이 부상당해서 넘어지면 니 편 내 편 할 것 없이, 상대편 할 것 없이 와서 한번 체크해주고 괜찮은지 살펴보는 이 모습, 역시 스포츠 정신이 살아있고, 예, 대학 선수들만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동료 의식이 살아있는 모습 상당히 또 좋아 보입니다. 예, 일단 이재호 선수가 벤치로 들어갔고요. 계속되는 성대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양준호, 양준호 드라이빙 패스하지만 놓쳤어요. 로즈볼, 이번에는 하프코트 바이레이션이 됐군요. 자, 결국은 하프코트 바이레이션, 공격권 경희대학교로 넘어갑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지금 2쿼터 시작한 지 2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제가 기억하는 턴오버만 지금 4개, 5개가 되거든요. 자, 이 턴오버 실책을 줄여야 됩니다. 실책이 너무 많습니다. 한쪽 페인트존 박찬호 슛모션 1-1. 자, 여의치 않죠. 외곽으로 뺍니다. 자, 중거리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싸움. 자, 루즈볼이 됐는데요. 심판 판정. 자, 공격권은 계속되는 경희대학교 공으로 선언합니다. 이윤기 선수가 몸을 날리면서까지 잡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이건희 선수의 공이 선언이 됐고요. 공격권 계속해서 경희대학교입니다. 22-14 8점 차. 성균관대학교가 8점 뒤져 있습니다. 자, 뒤로 빼면서 공격 시작하는 경희대학교. 이민영 다시 가운데로. 자, 리턴 패스로 연결해 주려고 했었는데 사인이 맞지 않았고요. 그 길을 잘 알고 있었던 성대 선수들입니다. 김남건이 가로채기 성공. 양준으로부터 공격이 다시 시작됩니다. 김남건 안쪽 이윤수 1-1. 박찬호가 가로막고 있고 뒤로 연결. 양준호의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재일 리바운드, 심판 휘슬, 수비 파울. 공격 나가는 과정에서 성균관대학교의 5번 김남건 선수의 게임 반칙 두 번째 파울입니다. 자, 생각보단 지금 경희대학교도 많이 도망가지 못하고 있어요. 자, 묶여있어요. 빨리 던져줘야죠. 하지만 패스 미스가 나왔습니다. 수비 성공. 성균관대학교 김남건 오른쪽으로 연결해주고요. 자, 빠른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인사이드 하지만, 자, 이번엔 파울인가요? 파울이군요. 자, 경희대학교에서 수비하던 6번 이건희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두 번째 파울. 개인 반칙 2개, 그리고 팀 반칙도 2개입니다.
7분 15초 남은 2쿼터. 점수 8점에서 양 팀 계속 묶여 있습니다. 양준호 드라이빙 올려놨습니다. 들어가네요. 양준호의 재치 있는 2점. 점수 차를 좁힙니다. 22대 16, 6점 차. 자, 턴오버를 많이 하고 있는 성대인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점수 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석점. 오, 들어갔어요. 석점 성공. 넘어지면서 석점 만들어내는 경희대학교 권혁준. 오늘 첫 득점을 석점으로 만들어냅니다. 다시 9점 차 도망가는 경희대. 오른쪽. 자, 이윤수 쪽으로 왔습니다. 이윤수 인사이드. 하지만 들어가지 않아요. 오늘 이윤수의 적중률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석공 던지지 못하는 경희대. 안쪽 뛰어 들어오는 선수에게 이민영. 안쪽에 박찬호가 있습니다. 슈플락이 이윤수. 하지만 심판 휘슬. 이윤수의 개인 반칙 세 번째 파울이 선언됩니다. 두 번째 파울이군요. 죄송합니다. 이윤수의 두 번째 파울. 점수 9점 차. 그리고 슛 동작이었기 때문에 박찬호에게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자, 박찬호 선수는 시즌 자유투 성공률 그리 높지 않습니다. 66.67%. 오늘 경기 전까지는 66%대 자유투 성공률이었는데요. 1구 성공. 1쿼터에서 많은 득점을 보여줬던 박찬호 자유투 성공합니다. 2쿼터 첫 득점인 것 같은데요. 2쿼터 첫 득점을 자유투로 성공했던 박찬호의 두 번째 자유투. 자유투 2구도 성공합니다. 자, 박찬호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하면서 다시 9점 차를 만드는 경희대학교입니다. 6분 22초 남은 2쿼터. 자, 다시 한번 성대가 공격으로 공을 몰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양준우 석점슛이 좋은 양준우. 내 가로채기 성공합니다. 권혁준 가로채기 빠르게 나가는 경희대학교. 자, 왼쪽으로. 자, 수비가 이제 다 들어와서 정비를 했는데요. 오른쪽 열렸습니다. 권혁준 던지지 못하고 파고드는데요. 페인트 존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박찬호에게. 박찬호 2점 정확합니다. 박찬호가 자유투에 이어서 연속 득점. 10석점 차를 만드는 경희대학교. 김남건 백보도 맞고 슛이 들어가지 않네요. 자, 또 달리는 경희대학교. 오른쪽 직접 갑니다. 더블 클러치 통하지 않아요. 공격권 성균관 대학교입니다. 29대 16, 10석점 차. 양 팀이 턴오버를 하나씩 또 주고받는군요. 성균관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번에 또 가로채기 성공합니다. 자, 이윤수 선수가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은데요. 권혁준 선수가 가로채기 성공합니다. 이윤수 선수가 오늘 득점도 조금 아쉽고 상당히 오늘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공도 많이 뺏기고요. 권혁준 뒤로 연결 하고 들면서 페인트 존 다시 외곽 열렸죠. 와이드 오픈 석점 에어볼입니다. 아쉬워하는 이민영. 자, 1쿼터에 석점 하나 꽂아 넣었던 선수인데 이번 석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공격권은 다시 성대에게 내줍니다. 10석점 뒤지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1쿼터보다 점수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오늘 경기 최다 점수차. 하지만 1쿼터 12대 0에서도 따라갔었던 성균관대학교인데요. 이윤수 길어요. 이윤수의 슛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경희대학교. 더 빠른 움직임으로 공격 기회 만들었습니다. 박찬호. 자, 인사이드 안으로 두 점 성공합니다. 자, 석점 라인에서 공을 받아서 들어와서 두 점 성공하는 권혁준의 두 점 성공입니다. 자, 계속해서 최다 점수차가 경신이 되고 있어요. 석점 열렸죠. 던집니다. 짧아요. 리바운드 이용기. 31대 16, 2쿼터 4분 남았습니다. 경희대학교가 오늘 경기 최다 점수차를 벌리면서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공격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판면서 뒤쪽 연결 올라갑니다. 석점 깨끗하게 꽂히는 경희대학교 17번 이용기 1학년 선수가 도망가는 점수를 만들어내면서
성균관대학교 두 번째 작전 타임 요청됩니다. 자, 석점이 맞죠. 34대 16. 자, 점수가 더 벌어졌어요. 18점까지 벌어집니다. 18점 차. 자, 성균관대학교가 오늘 1쿼터 어려운 그 고비들을 잘 넘기면서 잘 쫓아왔는데 2쿼터도 시작할 때 좀 실책이 많으면서 점수차가 좀 벌어지지 않았나 싶었는데 또 그걸 좁혀갔었거든요. 하지만 또 순식간에 점수가 지금 18점까지 벌어지면서 성균관대학교 2쿼터도 지금 마지막까지 어려운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반면 경희대학교는 조금 추격을 당하나 싶었는데 그 추격하는 성균관대학교의 의지를 꺾어놓는 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수비에서부터 하나씩 만들어가는 경희대학교. 자, 수비에서부터 상대 공격을 많이 저지하면서 착실하게 득점을 해주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18점 차 앞서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자, 3분 51초 남은 2쿼터인데요. 자, 이제 지금 점차가 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경희대 입장에서는 늘 드리진 말씀이지만 2쿼터 점차를 많이 벌려놓고 후반 3, 4쿼터를 맞이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성대는 무조건 점차를 좁혀야 되겠죠. 자, 양팀 선수들 이 3분 51초 동안 도망가려는 싸움 그리고 쫓아가려는 그 싸움이 시작이 될 텐데 자, 두 팀의 그 싸움 어느 팀이 승리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국 감독은 자, 미소를 보이면서 조금은 여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 18점 차이의 점수차 성대는 극복해야 되고요. 경희대학교는 더 벌려야 됩니다. 인사이드 파고들면서 연결. 자, 1쿼터에 멋진 모습 보여줬던 최우현 선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석점 성공합니다. 양준호의 석점. 자, 양준호가 오늘 1쿼터에서도 이 12대 0에서 석점을 만들어내면서 좋은 모습. 그리고 2쿼터에서도 오! 김상중 감독이 넘어졌어요. 자, 김상중 감독이 말씀드렸지만 감독님이 지금 발목이 좋지 않거든요. 깁스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경희대학교의 이건희 선수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자. 자, 재밌는 장면이 나왔어요. 자, 서포터즈들이 또 이 감독님에게 또 박수를 또 보내주는 보기 드문 장면이 또 나왔습니다. 34대 19 성균관대학교 공격이 다시 시작됩니다. 자, 양준호 선수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1쿼터에서도 12대 0에서 작전 시간 이후에 석점을 양준호 선수가 기록했고 지금 2쿼터에서도 점차가 많이 벌어진 상황에서 작전 시간 이후에 양준호 선수의 석점이 나왔거든요. 자, 샷클락 3초 던져야 됩니다. 슛 성공합니다. 샷클락 꽉 채우면서 득점하는 21번 우병훈 그리고 점수차 10석점으로 좁히는 성균관대학교 곧바로 작전 시간 요청하는 경희대학교의 김현국 감독입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1쿼터도 그렇고요. 2쿼터도 작전 시간 이후에 계속되는 반전을 성공하고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그 성균관대학교의 반전, 그 흐름을 끊어놓기 위해서 경희대학교의 김현국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양팀 감독의 지략 싸움도 치열하네요. 자, 말씀드렸지만 1쿼터 12대 0에서 성균관대학교 김상중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고 거기서 그 이후에 곧바로 양준호 선수의 석점이 터지면서 추격하는 발판을 만들었던 성균관대학교 2쿼터에서도 점수가 18점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작전시간 요청 그 다음에 곧바로 작전시간 이후에 양준호 선수의 석점이 성공하면서 평행이론처럼 1, 2쿼터 펼쳐지고 있고 자 1쿼터 때는 점수를 많이 좁혔던 성균관대학교 2쿼터 때는 곧바로 연속 득점이 나오면서 점수를 조금 좁히자 곧바로 경희대학교에서 작전시간 요청하면서 1쿼터와 같은 그런 양상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4대 21, 10석점 차. 그리고 2쿼터는 3분 남았습니다. 자, 양 팀 정말 8강 플레이오프를 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두 팀이 맞붙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점수차가 조금 벌어져도 안심할 수 없는 양 팀의 맞대결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눈을 뗄 수 없는 양 팀의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서고 있는 경희대학교 작전 시간 이후에 첫 번째 공격 오른쪽 열렸죠.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경희대학교 다시 오픈 찬스 던지지 않습니다. 왼쪽 안쪽으로 와서 두 점 백보드 맞고 그리고 빙글 돌면서 나옵니다.
행운이 따라주지 않는 경희대학교의 이번 공격. 성균관대학교 다시 점수를 좁힐 수 있는 기회. 공격권 가지고 있습니다. 최우연 뒤쪽으로 연결하지만 이게 패스 미스가 나왔군요. 공격 경희대학교 끊어냈고 던지지 못합니다. 자, 권혁준까지 던지지 못하네요. 자, 하지만 던져봅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17번 이용기 선수가 던져봤는데 리바운드 과정에서 경희대학교의 파울. 경희대학교의 7번 선수군요. 권혁준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게임 반칙 두 개째 권혁준. 공격권은 계속 성균관대학교가 이어갑니다. 34대 21, 10석점 차. 18점에서 10석점으로 좁힌 성균관대학교. 그 이후에 양팀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34대 21. 뒤져있는 성균관대학교가 서서히 공격 진영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양준우. 다시 이어받는 최우연. 센터지만 석점 슛 성공률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우연 던집니다. 석점! 이번엔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경희대학교 빠르게 넘어가죠. 오른쪽 던지지 못합니다. 권성진 던지지 못했고 정지우 드라이빙 다시 뒤로 자유투 라인에서 박찬호 오른쪽 연결 2점 성공합니다. 자, 추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찬호가 2점을 성공시켜주면서 경희대학교도 오랜만에 앞서가는 점수를 기록합니다. 36대 21. 15점 차 다시 만들었습니다. 아, 다시 공격권 넘어가네요. 성균관대학교 실책. 이 쿼터에 유독 성균관대학교의 턴오버가 많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의 턴오버가 몇 개인지 이 쿼터가 끝난 다음에 제가 기록이 나오면 한번 말씀드릴 텐데, 자, 이 쿼터의 성균관대학교의 턴오버가 상당히 아쉽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성대 팬들, 아마 성대 벤치에서도 상당히 아쉬울 텐데요. 3, 4쿼터에는 이 턴오버를 줄여 나가야 되는 성대입니다. 이번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최우연 따냈고 왼쪽에서 공격 넘어가는 성대. 안쪽 공을 끌고 가면서 넘어졌는데요. 흐르는 공이 성대 선수에게 안겼고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박찬호. 어렵게 공을 지켜냈습니다. 1쿼터 이제 45초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상당히 뜨겁고 치열한 경기가 이곳 수원 성균관대학교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곽 연결 파고들면서 다시 외곽으로. 자, 던지지 못하는데요. 안쪽으로 와서 던졌습니다. 2점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따내는 양준우. 빠르게 성균관대학교가 넘어가 봅니다. 하지만 수비 파울. 자, 드라이빙 돌파는 과정 그때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1번 권성진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게임 반칙 3개째. 그리고 2쿼터는 남은 시간 29.3초가 남았습니다. 점수는 15점 차 뒤져있는 성균관대학교. 자, 어쨌든 성대는 득점이 필요합니다. 석점 던집니다. 김남건 깨끗하게 꽂아넣는 주장 김남건의 오늘 경기 첫 번째 석점 슛. 36대 24. 12점 차를 만들면서 25.8초 그리고 작전 시간이 요청됩니다. 자, 25.8초 남은 2쿼터 그리고 12점 차인데요. 자, 아무리 두 팀 이제 3, 4쿼터가 남았습니다만 이 12점 차, 15점 차, 석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만 이 무게감은 상당히 다르게 다가오는데요. 경희대학교에서 마지막 작전 시간을 요청을 합니다. 2쿼터 25.8초 남은 상황에서 경희대학교의 작전 시간. 자, 시간을 다 보내면서 득점을 하자라는 게 경희대학교의 생각일 것 같은데, 자, 경희대학교가 그 생각대로 그 바람대로 이 쿼터를 마무리 짓는 득점을 만들어낼지 한번 더 지켜봐야 되는 이 쿼터 남은 시간 25.8초입니다. 반면 성대는 역시 수비 하나 하고 득점 하나까지 해주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텐데요. 자, 만약 성대 시나리오대로 된다면 지금 12점 차에서 최소 10점 차, 최소 9점 차 그리고 10점 차까지도 점수 차를 9점에서 10점으로 만들 수 있는 성균관대학교의 시나리오일 거고, 반면 경희대학교 시나리오 지금 12점 차인데 이번 공격에서 득점하고 수비 하나 성공을 한다면 16점 차로 3쿼터를 맞이할 수 있는, 한결 가볍게 맞이할 수 있는 성균관대학교. 양팀 자 후반 3, 4쿼터를 놓고 지금 2쿼터 마지막 2점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2점, 3점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자, 작전 시간이 끝냈고요. 선수들이
커트로 나와서 공격 시작됩니다. 경희대학교의 공격으로 계속 이어지는데요. 25.8초 남았습니다. 전면강압 수비를 펼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하지만 견제하는 수준에서 뒤로 물러납니다. 앞에 3명 뒤에 2명 지역 방어를 펼쳐 보이고 있는 성대 수비라인. 자, 시간을 보내고 있죠. 7초 남았습니다. 석점으로 던져봤는데요. 백보드 맞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경희대학교 던져야죠.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양팀 모두에게 베스트인 마지막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성균관대 입장에서는 절반의 성공을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이 쿼터를 마무리합니다. 36대 24, 12점 차로 이 쿼터가 종료가 됐군요. 자, 12점 차 후반 3, 4쿼터에 성균관대가 뒤집을 수 있을지, 경희대가 이 점차를 지켜나갈지 오늘 흥미로운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두 팀의 맞대결 3, 4쿼터에서 확인하시죠. 잠시 뒤에 3쿼터 중계로 이어갑니다. 여기는 수원 성균관대 체육관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살짝. 그러니까. 그러니까. 번호표가 떨어지는 거. 몇 명까지 할게. 네, 다시 성균관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8강 플레이오프 티켓을 놓고 두 팀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맞대결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쿼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학우들을 위한 많은 이벤트도 이 성균관대학교에서 많이 마련해 놓고 있고 간식도 나눠주면서 오늘 힘내서 또 학우들을 응원하자는 또 성균관대학교 홈하구들의 모습이 참 네, 보기가 좋고요. 행복해 보입니다. 자, 그만큼 오늘 성균관대 선수들이 잘해줘야 되는데 지금 3쿼터를 맞이하는 성균관대학교 12점 뒤져 있습니다. 자, 제가 2쿼터 끝나기 전에 이 성균관대학교의 턴오버를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는데 2쿼터에만 성균관대학교가 8개의 턴오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경희대학교는 4개를 기록하면서 이 성균관대학교가 턴오버를 상당히 많이 했었던 그런 2쿼터가 아니었나.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3쿼터부터는 턴오버를 조금 더 성균관대는 줄여나가면서 실책을 좀 줄여나가면서 좀 경기 운영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경희대학교는 역시 그 상대의 실책을 잘 이용해서 득점을 잘 해줬던 2쿼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전반 분석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죠. 1, 2쿼터 전체적인 분석입니다. 점수는 24대 36, 경희대학교가 12득점 앞서고 있고 자, 경기 전에 리바운드 싸움, 경희대학교가 리바운드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성균관대학교가요. 자, 성균관대학교가 리바운드 능력이 리그 3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경희대학교는 리바운드 능력이 리그 9위인데 이 능력이 기록을 뒤집어 놓는 그런 1, 2쿼터 경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희대학교가 19개, 그리고 성균관대학교가 14개, 어시스트도 경희대학교가 훨씬 많았고요. 스틸도 경희대학교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상대의 실책이 많았다는 얘기, 블록슛은 1개, 2개 별 차이가 없었던 1, 2쿼터 전반이었습니다. 자,
야투 성공률도 보죠. 경희대학교가 41% 훨씬 더 높았고요. 2점 슛도 경희대학교가 더 많이 들어갔고 석점 슛도 양 팀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만 경희대학교가 하나 더 많았고 자유투도 비슷했고요. 하나 차이밖에 나지 않았고 하지만 턴오버에서 13개, 8개 아마 이 점수 차이 턴오버에서 좀 많이 갈리지 않았나 그리고 리바운드에서 갈리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전반전이었습니다. 자 전반 분석을 보면 명확해져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턴오버를 줄이면서 본인들의 강점 리바운드를 좀 더 가지고 가야 될 텐데 자 전반 1, 2쿼터 그 강점이 살아나고 있지 않은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윤수 선수가 오늘 경기 많이 부진합니다. 득점도 지금 두 점밖에 없고요. 그리고 턴오버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만 리바운드에서 여섯 개밖에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에이스 성균관대학교 이윤수 선수입니다. 이윤수 선수가 평균 경기당 리바운드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윤수 선수의 리바운드 15.09 그러나 지금 1, 2쿼터에는 6개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박찬호 선수는 득점을 또 착실히 해주고 있습니다. 12득점으로 양팀 통틀어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성균관대학교의 이윤수 선수 그리고 경희대학교의 박찬호 선수 경기 전에 두 선수가 오늘 키플레이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론 객관적 기록 이윤수 선수가 앞서고 있었지만 이 상대적인 매치업 그리고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박찬호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고 그에 비해 이윤수 선수가 1, 2쿼터에는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자, 그 모습을 바꿔놔야 되는 이윤수 선수고 이윤수 선수가 살아나야 이 성균관대학교 좀 더 경기를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 경희대학교는 계속해서 본인들의 플레이를 하면서 박찬호 선수도 살아나면서 상대 에이스 이윤수 선수를 잘 막아내야 되겠죠. 지금처럼. 자, 양 팀의 점수차 지금 12점 차지만 가장 많은 점수차는 18점 차였거든요. 자, 18점 차의 점수차였는데 지금은 12점까지 좁혀놓은 성균관대학교입니다. 3쿼터에는 다른 모습이 좀 필요할 텐데요. 자, 3쿼터 이제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 3쿼터 어떤 경기로 양 팀 선수들을 펼쳐 낼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고무적인 것은 경희대학교 이 리바운드 싸움에서 앞서고 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자, 이 싸움 이 수치도 경희대학교 입장에서는 계속 유지시켜야 되겠고 성균관대 입장에서는 반전을 만들어야 되는 3쿼터, 4쿼터가 되겠습니다. 또 이 어시스트 부분에서 상당히 오늘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전반 분석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균관대학교는 1, 2쿼터 3개밖에 어시스트가 없었는데 경희대학교는 13개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유기적인 플레이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자, 하지만 또 1, 2쿼터, 3, 4쿼터는 또 다른 경기의 양상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선수들이 어떤 각오로 나왔을지도 한 번 더 지켜보면 또 좋은 경기 관람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양팀 선수들이 코트로 돌아왔고 이제 곧 3쿼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1위부터 4위까지 주어지는 4강 직행 그리고 4위부터 8위까지 주어지는 플레이오프 8강 티켓 그 8강 티켓을 놓고 두 팀이 맞붙었는데요. 자, 성균관대학교의 첫 번째 3쿼터 공격으로 시작이 됐는데 턴오버를 또 범하고 말았습니다. 경희대학교가 공격권을 가지고 왔고요. 12점 앞서고 있는 경희대학교의 3쿼터입니다. 상대가 실책할 때 득점을 해주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이윤수입니다. 자, 성균관대학교가 실책을 하나 했습니다만 곧바로 리바운드 싸움에서 한번 리바운드를 따내면서 이윤수 돌파할 때 넉카운트 박찬호의 파울입니다. 박찬호 선수 오늘 개인 반칙 첫 번째 파울이 이제서 나왔군요. 자, 성균관대학교도 이윤수 선수가 살아내야 되는 것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격에서 공을 한번 줘봤는데요. 박찬호가 파울로 끊어냈습니다. 이윤수 1대6 박찬호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윤수가 직접 하면서 뒤로 연결하지만 패스미스 이 공을 또 빼냅니다. 성균관대학교 공을 뺏겼습니다만 샤클에게 쫓겨서 던졌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공 다시 또 뺏어냈습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주는 성균관대학교. 자, 지금 파울까지 얻어냈어요.
자, 3쿼터 시작하자마자 턴오버가 나왔습니다만, 자, 턴오버가 나왔습니다만 공격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공격 리바운드 뺏겼습니다만 또, 자, 득점하네요. 결국은 득점을 만들어내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이윤기의 첫 득점. 자,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첫 득점을 만들어냈고 10점 차가 됐습니다. 드라이빙. 자, 숨곳이 없어요. 하지만 안쪽이 비어 있었군요. 2점 성공. 페인트 존 득점. 이건희. 다시 1호. 이현수가 중거리 2점 들어갑니다. 아, 이현수 선수 오랜만에 득점을 보여주는군요. 이현수의 오늘 두 번째 득점. 넉점째 득점입니다. 다시 10점 차. 드라이빙. 자, 페인트존에서 2점 가볍게 득점합니다. 센스있게 득점 만들어내는 정지우 선수입니다. 다시 12점 차. 이윤서 1대1 연결. 하지만 수비 파울. 자, 성균관대 입장에서는 다행이에요. 이번에도 이윤서 선수가 돌면서 공을 줄 때 조금 불안했었거든요. 자, 경희대학교 5번 이민영 선수의 오늘 첫 파울이 기록이 됐습니다. 40대28. 경희대학교는 3쿼터에 팀파울 3개입니다. 이윤수 쪽으로. 이윤수 이렇게 잡아서 더블팀 하지만 수비파울. 또다시 얻어냈는데요. 노카운트네요. 아쉬워하는 미소를 보내는 이윤수. 자, 하지만 경희대학교는 지금 9번 정지우 선수가 4번째 파울. 파울 트러블에 걸리게 됐습니다. 자, 정지우 선수가 지금 경희대학교 득점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석점슛 두 개를 포함해서 10점, 12득점을 해주고 있는 이윤 정지우 선수인데요. 지금 펄스럽에 걸려서 벤치로 물러납니다. 12득점 차, 석점 던지는데요. 먼 거리 짧았습니다. 한 번에 앞으로 떨고 주는 공, 레이업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경희대학교 5번 이민영. 자, 그리고 공을 뺏기지 않았네요. 다시 12점 차. 자, 계속해서 가로치기 시도하는데요. 가야죠. 이윤수 올려놨습니다. 2점. 다시 12점 차. 이윤수의 득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전면 강압 수비 분위기가 성균관대학교 쪽이 조금 좋은 분위기. 그리고 그 분위기를 응원단이 함께 끌어가고 있습니다. 3쿼터 7분 남았습니다. 심판 휘슬. 공과 상관없는 곳에서 몸싸움 과정에서 파울이 일어났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13번 김준환 선수에게 파울이 주어지는군요. 아, 성균관대학교 13번 이윤기 선수에게 파울이 주어집니다. 죄송합니다. 12점 차. 안쪽으로 점프하지만 뚫어내는군요. 박찬호 2점. 박찬호가 블록이 좋은 이윤수를 뚫어냈습니다. 다시 16점 차. 점차는 점수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3쿼터 양팀 물러섬 없이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윤수 수비 파울. 김남건이 잡을 때 경희대학교의 13번 김준환 선수에게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그리고 팀 반칙에 걸려있는 경희대학교. 이제부터는 경희대학교가 파울을 범할 때마다 자유투 두 개를 던질 수 있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이번 시즌 자유투 성공률이 좋지 않습니다. 60.69% 11위. 하지만 자유투 1구 성공합니다. 김남건 자유투 1구 성공. 자유투 2구를 준비하는 김남건. 지난 시즌 성균관대학교 자유투 성공률 리그 꼴찌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11위. 별 차이가 없었는데요. 자유투 두 개를 모두 성공시키면서 이번 기록을 무색히하는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하는 김남건입니다. 가로채기 시도하지만 수비 파울. 자, 경희대 파울이었군요. 13번입니다. 경희대학교 김준환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가로치기를 당하는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군요. 당하면서 곧바로 파울. 자유투 두 개를 다시 얻어낸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자, 자유투 두 개를 다시 성균관대학교가 가지고 왔는데요. 팀 파울에 걸려있는 성균관대학교.
아, 자유투 두 개는 주어지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자유투 두 개가 아니고요. 아도브 선수로 공격이 이어집니다. 12점 차. 추격 점수.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대인데요. 안쪽. 이영기. 이윤수 파고들면서 득점 만들어냅니다. 이윤수의 힘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연속 득점 계속해주고 있는 이윤수. 10점 차 좁혔습니다. 자, 그리고 가로채기 승중권대 성공합니다. 자, 분위기가 손대로 넘어오는데요. 실책이 나오는군요. 하지만 이걸 또다시 뺏어내는 김남건. 그걸 또다시 뺏어내는 경기대학교입니다. 뺏고 뺏기는 두 선수 그리고 두 팀 선수들입니다. 10점 차. 박찬호 10점 차로 추격 허용하고 있는데요. 가로채기 성공합니다. 빠르게 밀고 가는 성대 연결 이윤수 마무리합니다. 점수 차를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수로 좁혀드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이윤수의 득점이 3쿼터에 폭발하고 있습니다. 3쿼터에만 지금 8점을 넣고 있는 이윤수. 그리고 타임아웃 경희대학교입니다. 5분 44초 남은 3쿼터 추격을 다시 허용하는 경희대학교. 자, 김영국 감독이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자, 8점 차. 정말 이제는 손에 잡히는 점수 차입니다. 10점 차 12점을 꾸준히 유지했던 경희대학교가 이제는 손에 잡힐 수 있는 한 자리 숫자 때 8점 차의 추격을 허용하면서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김영국 감독 도망갈 수 있을 때 더 도망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 자, 점처럼 도망가지 못했던 경희대학교 결국은 8점 차의 점차를 허용했고요. 이제 가시권 안에 추격을 성공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고요. 자, 두 팀의 승부 점점 좁혀지면서 시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3쿼터 5분 44초 남았고요. 점수는 8점 차입니다. 자, 성균관대학교는 역시 용산고를 졸업한 2학년 이윤수 선수가 터져주면서 점차를 좁히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성대 학우들 자, 응원한 보람이 있을 정도로 지금 점차를 많이 좁혔고 분위기도 성균관대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 분위기, 그 흐름을 끊어놓기 위한 김영근 감독의 작전 시간. 자, 먹힐지 통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대 입장에서는 아름곳하지 않고 본인들의 플레이를 유지해야 되고요. 경희대는 추격을 뿌리쳐야 되는 모습 상황. 자, 뿌리칠 수 있을지 이겨내야 됩니다. 안쪽 비었어요. 하지만 뒤로 연결. 자, 전면 강압 수비를 뚫어냅니다. 자, 더블팀. 자, 뚫어야 되죠. 자, 가로채기 성공. 넘어갑니다. 성대 공격권까지 왔습니다. 자,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는 성대인데요. 김남건 다시 이윤수 1대1. 자, 이윤수가 1대1 플라이 페이드어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3쿼터 5분 15초. 자, 경희대학교로서는 상당히 위험했던 순간이었는데요. 공격 진영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박찬호. 이번엔 박찬호가 이윤수를 앞에 두고 왼쪽으로 연결. 김남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민영의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툭 치면서 따내는 성균관대학교 빠르게 갑니다. 속공 직접 돌파 레이업 들어가지 않고 따라 들어오던 이윤수 티빈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다툼 속 공격권 다시 경희대로 넘어갔고요. 오히려 경희대 속공 페인팅 두 점 성공합니다. 이민영 도망가는 득점 만들어내는 경희대학교 다시 10점 차. 4분 30초 남은 3쿼터. 자, 드라이빙 김남건 레이업 통하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싸움. 자, 공이 나갔는데요. 공격권 경희대학교로 선언됩니다. 탄성이 나오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체육관. 아쉬워하는 그 아쉬움이 저희 중계석까지 들립니다. 자, 수비를 지시하는 김상중 감독. 10점 차입니다. 압박 수비 천천히 넘어오고 있는데요. 자, 넘어가야 돼요. 샷클락 바이레이션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 공격권이 넘어갔군요. 성균관대학교 수비 성공합니다.
자, 경희대학교가 지금 상대의 강한 압박의 흐름에 당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경희대학교 선수들은 이겨내야 되고요. 성대 선수들은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반대편. 자, 이윤기가 드라이빙 돌파 레이업 올려놨습니다. 다시 8점 차를 만드는 성균관대학교. 이윤기의 두 점. 8점 차. 다시 전면 강압 수비에 이민영. 경희대학교는 도망가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경희대학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선수들을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점수 8점 차. 박찬호 레이업 마무리. 다시 10점 차. 아, 그 전에 박찬호에게 주는 어시스트가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완벽한 어시스트. 이윤수 다시 뒤로. 이윤기. 자, 8점, 10점. 오늘 경기 점수차가 고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뒤로 연결. 석점 던졌습니다. 통하지 않아요. 리바운드 이윤수 마무리합니다. 이윤수가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이윤수의 리바운드에 이윤 득점. 8점 차. 이윤수는 계속해서 득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윤수 선수가 3쿼터에만 10점을 지금 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8점 차입니다. 자, 이번에도 공격권이 다시 성균관대로 넘어갔군요. 자, 김영국 감독이 심판에게 항의를 해봤습니다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성균관대의 수비가 계속해서 지금 먹혀들고 있고 흐름이 지금 좋기 때문에요. 자,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수비도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48대 40. 자, 이 고비가 8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0점, 8점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자, 이 고비를 넘어서 성대가 6점까지로 갈 수 있을지 경희대는 막아야 되고요. 성대는 추격을 시작해야 됩니다. 돌면서 페이드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에어볼 리바운드 따내면 아, 이번엔 실책이에요. 너무 서둘렀군요.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의 수비가 좋았습니다. 자, 수비가 경희대가 상당히 좋은 팀인데 지금 이 3쿼터 들어와서는 성균관대 수비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경희대학교 공격을 당황스럽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실히 득점하면서 8점 차 좁혔고요. 열렸죠. 이윤기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싸움. 자, 공이 나가는데요. 공격권 경희대입니다. 아쉬워하는 이윤수. 하지만 성대 선수들은 곧바로 수비. 경희대 선수들은 압박 수비를 뚫어내야 됩니다. 자, 빨리 가야죠. 백코드 바이레이션 조심해야 돼요. 오른쪽. 경희대학교가 하프코트로 넘어왔고요. 오랜만에 공격. 권성진. 공격다운 공격이 필요한 경희대학교. 권성진 드라이빙. 더블 클러치 하지만 막혔습니다. 이윤수. 리그 블락슛 1위. 이윤수에게 막힙니다. 48대 48점 차는 변함이 없고요. 선수교체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7번 권혁준 선수가 나오고요. 13번 김준환 선수가 다시 들어갑니다. 뒤로 연결 박찬호. 박찬호 중거리 2점. 깨끗하게 꽂힙니다. 샤클락에 쫓겼습니다만 정확했던 박찬호. 다시 10점 차. 1분 55초 남은 3쿼터입니다. 이윤기. 이윤기 드라이빙 인사이드 페인트 존까지 왔습니다만 던지지 못하고요. 오른쪽 와이드 오픈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쉬워하는 홈 관중들. 그리고 석동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경희대학교의 찬스인데요. 던지지 않습니다. 열렸죠. 또 던지지 않네요. 드라이빙 이민영. 이민영이 다시 뒤로. 자, 공격 7초 남았는데요. 던졌습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이윤수 오른쪽 가로채기 통하지 않습니다. 김남궁 공 지켜냈습니다. 10점 차. 자, 10점, 8점 계속해서 이 고비인 점수 차가 유지되고 있고요. 좁히지 못하고 있는 성대. 허용하지 않는 경희대인데요. 3쿼터는 이제 1분이 남았습니다. 석점.
김남건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박찬호 하지만 기다리고 있다가 툭 쳐내면서 가로채기까지 시도해봤던 양준호인데 양준호 손 맞고 공이 나갔기 때문에 공격권은 경기대로 이어지겠습니다. 40대 50 10점차. 자 김상준 감독도 이 10점차가 고비라는 걸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든 좁혀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성균관대, 도망가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뿌리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경희대입니다. 경희대는 뿌리치기 위해선 득점이 필요한데요. 이민영 중거리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흐르는 공 경희대가 따냈습니다. 다시 이민영 돌파 외곽으로 연결. 다시 이민영 오른쪽 비었습니다. 젖혀 넣고 석점 올라가는데요. 짧아요. 아, 또 리바운드를 따내는 경희대학교. 공격 리바운드 3쿼터에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경희대입니다. 그리고 15초 샷클락은 5초입니다. 3쿼터는 이제 샷클락 3초 2초 2점 깨끗하게 꽂아 넣었습니다. 이민영 2점. 다시 12점 차. 자 3점 5초 남은 3쿼터인데요. 이번 슛은 득점 인정되지 않았고요.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경희대학교 17번 이용기 선수의 파울. 3.5초 남은 3쿼터. 그리고 점수는 12점 차. 자유투 두 개를 얻어놓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인데요. 자 자유투 두 개를 성공한다면 10점 차로 3쿼터를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쿼터를 마무리할 때보다 두 점은 더 좁힐 수 있는데요. 일단 1구는 성공합니다. 이 쿼터 마무리할 때보다 한 점은 좁혔습니다. 양준호의 첫 번째 자유투 성공. 오늘 자유투 앞선 자유투는 반만 성공했었는데요. 두 번째도 성공해줍니다. 점수 10점 차 3.5초. 자, 풀코트 프레싱 2초 1초 하지만 파울. 하지만 성균관대학교는 파울의 여유가 있습니다. 1.4초 남은 3쿼터. 성균관대학교 23번 박준훈 선수의 두 번째 파울. 팀 파울은 두 번째입니다. 52대 42 10점 차. 1.4초 3쿼터. 경희대학교 시도하지 않고 이대로 3쿼터 마무리입니다. 경희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맞대결 3쿼터까지 10점 차가 됐습니다. 52대 42 10점 차가 됐습니다. 3쿼터 마무리할 때보다는 점수가 2점 줄어든 점수고요. 10점 차 정말 5득점이면 그리고 3점 슛 3개면 충분히 좁혀줄 수 있는 점수 차. 자 그렇기 때문에 4쿼터 예상할 수가 없겠습니다. 4쿼터 기대해 주시고요. 그 반전이 어떻게 통할지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4쿼터 이어갑니다. 여기는 수원 성균관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다시 수원 성균관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경희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8강 플레이오프 티켓을 거머쥐려고 하는 두 팀의 맞대결. 10점 차 현재까지 경희대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정말 오늘 경기 치열하군요. 지금 3쿼터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경기 시작한 지 1시간 20분이 넘었습니다. 자 그만큼 양 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그런 경기를 계속 펼쳐주고 있는데요. 자 이제 4쿼터 마지막 10분. 이 10분에 오늘 승부가 결정이 날 수도 있고요. 만약에 통하지 않는다면 연장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정규 시간 이제 10분이 남았습니다. 10점 차. 10점 차 정말 언제든지 추격할 수 있는 점수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10점 차 점수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점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어떤 팀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4쿼터에서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를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경기가 건국대입니다. 건국대도 만만치 않은 상대고
또 플레이오프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건국대학교에게도 승리를 거둬야 되는 성균관대학교. 오늘 경기 반드시 승리로 가져가야 되는 성균관대학교고 경희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경기가 고려되지만 그 다음 경기 한양대와의 경기가 있기 때문에 자, 그 경기들을 또 위해서 계속해서 승수를 쌓아가야 되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자, 1, 2, 3쿼터 기록이 나왔는데요. 자, 성균관대학교가 3쿼터에 턴오버를 줄였어요. 3쿼터에 턴오버가 2개밖에 없었고 오히려 경희대학교가 6개 턴오버를 범하면서 조금 많았던 그런 3쿼터였고 리바운드는 7개, 7개 3쿼터 동일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쿼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마지막 4쿼터 하얀색 유니폼 경희대학교의 공격으로 먼저 시작이 되는군요. 자, 성균관대학교는 이윤수 선수가 3쿼터에서 10점을 넣으면서 상당히 앞서가게 점차를 많이 좁혔는데요. 석점! 4쿼터 시작하자마자 꼬잘없는 경희대학교. 자, 6번 선수군요. 이건희 선수의 석점이 나왔습니다. 10석점차. 이윤수 더블티 외곽 연결 던질 수 있습니다. 김남근 석점으로 응축하는 성균관대학교 지지 않습니다. 이윤수가 내준 공, 김남근의 석점 마무리. 4쿼터 시작부터 양팀 석점포를 주고받으면서 화끈한 대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장도 덩달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자, 이 나머지 4쿼터 상당히 뜨거울 것이 또 예상이 됩니다. 드라이빙 돌파 외곽 연결 열렸죠. 석점 던져봅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나요. 이윤수 리바운드. 리바운드 과정에서 경희대학교의 파울입니다. 조금 전 석점을 성공시켰던 6번 이건희 선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건희 선수의 파울. 이건희 선수가 194cm 홍대부고를 졸업한 4학년 포워드 이건희 선수의 개인 반칙이었습니다. 10점 차. 사실 4쿼터 시작하는 점수였는데요. 석점을 과감하게 던졌는데 또 꼬잘없는 김남근 연속해서 석점슛 성공. 점수 7점 차로 좁혀듭니다. 아, 두 점. 7점 차. 김남근의 석점. 자, 마의 8점 차가 깨졌고요. 자, 석점 신호 이건희. 이번에는 이건희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점수 7점 차. 성균관대 추격의 발판. 석점 슛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4쿼터. 성균관대학교의 오름세를 끊어야 되는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수비가 필요합니다. 이현수. 다시 외가. 드라이빙. 넘어졌어요. 하지만 노카운트. 자, 경희대학교 선수의 파울이 선언되는 것 같죠. 자, 번호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 5반칙이군요. 경희대학교의 9번 정지우 선수의 5반칙 퇴장.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또 경희대학교 김영국 감독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지우 선수가 지금 1, 2, 3쿼터 상당히 좋은 역할을 경희대학교에서 많이 해주고 있고 12득점, 박찬호 선수 다음으로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석점슛 두 개를 포함해서 12점을 넣고 있는 정지우 선수인데 자, 2분간 퇴장, 5반칙 퇴장으로 오늘 경기에 더 이상 뛸 수 없게 됐습니다. 5반칙 퇴장. 자, 경기 변수가 생겼는데요. 7점 차 턱 밑까지 추경을 허용한 경희대학교. 거기에 지금 정지우 선수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게 어떤 변수가 될지. 성균관대학교는 이 틈을 이용해야 되고요. 경희대학교는 잘 이겨내야 됩니다. 인사이더 1대1. 이현수가 1대1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점수는 55대 55점 차. 흐름을 완전히 타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3쿼터에 이어 4쿼터도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분 25초 4쿼터. 박찬호 점프 도전. 자, 박찬호가 상대 추격의 흐름을 끊어놓는 2점을 만들어줬습니다. 박찬호의 20번째 득점. 오늘 20포인트 박찬호. 57대 50. 자, 드라이빙 돌파 하지만 스윗 파울. 가로채기 시도했던 이건희 선수의 이민영 선수의 파울인가요? 자, 상당히 격하게 아쉬움을 토로해 보는 경희대학교 선수들 경희대 벤치인데요.
이민영 선수의 개인 반칙 두 개째. 자, 본인은 가로채기를 완벽하게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심판 판정은 변함이 없고요. 경희대학교는 4쿼터에도 개인 반 팀 반칙 세 개째 범하고 있습니다. 57대 57점 차. 숨막히는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경희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맞대결. 7분이 남겨놓은 4쿼터 7점 경희대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 휘저있는 성대 공격. 자, 오픈 찬스 석점 꽂아넣습니다. 석점 성공. 이은계 석점. 그리고 넉점 차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또 이윤수 선수가 쓰러졌는데요. 자, 넉점 차를 만들어 놓은 건 상당히 성대 입장에서는 좋은데 지금 다시 이윤수 선수가 넘어졌어요. 자, 일어날 수 있을지 일단은 상체는 일으켜보는데요. 이윤수 선수가 1, 2쿼터 극도로 부진했었는데 3쿼터부터 살아나기 시작했고 이윤수 선수가 살아나면서 성균관대학교도 같이 올라왔었는데요. 일어납니다. 자, 성대학우들 이윤수 선수의 존재를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수를 보내주면서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점수 넉점차. 정말 이제는 턱 밑 이상으로 쫓아왔습니다. 경희대학교는 도망가는 점수가 필요합니다. 57대 53. 도망가는 경희대학교 상당히 부담이 느껴질 것 같고요. 추격하는 성대는 추격하는 재미에 빠져들어 있습니다. 이 재미를 끊어버려야 되는 경희대인데 끊어버리는 데는 득점밖에 길이 없습니다. 넉점차. 박찬호. 박찬호 다시 뒤로. 이민영. 이민영이 요리조리 오른쪽으로 연결해줍니다. 와이드 오픈 석점 꽂히네요. 경희대학교도 석점으로 응수합니다. 자, 권혁준 선수인 것 같은데요. 일단 석점을 기록하면서 다시 7점 차. 자, 4쿼터 양팀 득점력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한 채의 양보도 없는 양팀의 맞대결. 슈팅이 터져나오고 있고요. 두 점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이윤수 놓쳤습니다. 경희대학교 리바운드 이민영. 하지만 김남건이 파울로 끊습니다. 김남건의 개인 반칙 3개째. 그리고 4쿼터에 성균관대학교는 첫 번째 팀 반칙입니다. 53대 50. 자, 잠시 쓰러져 있는데요.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는 이민영인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어떻게든 지금 경희대 선수들도 다시 누워눕는데요. 시간났나요? 자, 일단은 어떻게든 지금 뛰어야 되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오늘 경기 정말 양팀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도 없고 양보해서도 안 되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자, 온 힘을 쏟고 있는 양팀의 맞대결이고 경기 시간도 상당히 길어지고 있고 그리고 선수들의 체력도 많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 뛰어야 되고 정신력 투지를 보여줘야 되는 양팀의 오늘 경기입니다. 7점 차 60대 53. 또 경기장도 지금 상당히 더워져 있는 경기장인데요. 양팀의 열기 때문에 더워진 것도 있지만 날씨 자체가 이제 많이 더워졌습니다. 박찬호 자유 두 부근에서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디빈 공하지 않고 리바운드 이윤수가 잡아내면서 공격 넘어는 성대. 자, 완벽한 성공 찬스 라이업 성공합니다. 다시 5점 차. 김남건의 2점 레이업. 자, 풀코트 프레싱으로 압박해보는 경희대 인사이드 박찬호 2점. 박찬호가 또다시 도망가는 점수 7점 차. 살얼음판 같은 리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경희대학교. 이제는 넉점까지도 추격했었는데요. 이연기가 석점 통하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박찬호. 자, 경희대학교 빨리 가야죠. 아, 이게 패스미스가 나오는군요. 속도를 잠시 늦췄던 경희대학교. 늦췄다가 다시 속도를 내는 데는 힘이 들죠. 패스미스 권혁준이 잠시 멈칫하는 사이 공은 그 앞으로 더 빠르게 나가고 있었습니다. 62대 55 7점 차 타임아웃 경희대입니다. 자, 경희대가 7점, 넉점, 5점 이렇게 추격을 당하고 있다가 오랜만에 다시 9점으로 벌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 실책으로 공격권을 내주면서
다시 성균관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고요. 점수는 7점 차. 그리고 남은 시간 4쿼터 5분 14초가 남았습니다. 자, 양팀 오늘 정말 양보할 수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양팀 선수들 뛰어주고 있고요. 자, 경기 중에 쓰러져 있는 선수들의 모습도 많이 봤었는데 조금 아프더라도, 자, 아파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죠. 아프더라도 참고 뛰어야 되는 양팀 선수들, 박찬호 선수의 모습인데 근육이 좀 많이 올라온 느낌이 있는데요. 자, 박찬호 선수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20점 이상의 득점을 해주면서 경희대학교의 공격을 책임져주고 있고, 또 리바운드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박찬호 선수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중요한 경희대. 하지만 지금은 공격권을 내주고 있고 계속해서 아슬아슬하게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 성균관대학교 홈에서 지금 천둥과 지옥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하지만 3쿼터 이후 11번 이윤수 선수가 살아나면서 지금 쩔뚝거리고 있습니다만, 이 선수가 살아나면서 추격의 성공, 한때 4쿼터 넉점까지 왔습니다만 지금 다시 7점 차. 자, 이윤수 선수가 쩔뚝거리고 있는데, 자, 양팀 이 오늘 키플레이어 저희가 정말 오늘 잘 뽑았네요. 자, 두 선수가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이 두 선수의 활약에 따라 오늘 승부가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작전 시간이 끝났고요. 성균관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자, 권혁준 선수가 달라붙어 왔습니다만 심판은 파울을 선언했습니다. 권혁준의 세 번째 파울, 그리고 팀 반칙 네 개째. 다음 반칙부터는 경희대학교가 반칙 그러면 성균관대학교 자유투를 던질 수 있습니다. 5분 7초 성대 공격. 드라이빙. 자, 비었죠. 이윤수 올라갑니다. 득점. 인사이드에서 가장 강한 이윤수. 5점 차 다시 만드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자, 계속해서 아슬아슬해요. 경희대는. 하지만 이 추격하는 그 추격도 끊어볼 수 있는 경희대가 되어야 되는데요. 자, 넘어져서 아파하는 모습인데, 자, 일단은 같은 편 선수들이 이렇게 세워주면서 참고 뛰라는 얘기죠. 양준호 선수가 일어납니다. 4분 39초 남은 4쿼터. 점수는 여전히 5점 차. 자, 공을 올면서 기회를 노는 경희대학교 파고듭니다. 이민영 점프 2점 성공합니다. 24초를 꽉 채워서 득점 만들어내는 이민영. 자, 이번에는 다행히 경희대학교의 파울이군요. 경희대학교의 5번 이민영의 파울, 세 번째 파울. 그리고 팀 반칙에 걸려있는 경희대이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는 자유투 두 개를 던집니다. 자, 하지만 성균관대학교가 자신 없는 부분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 자유투인데, 일단 오늘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오늘 자유투 성공률, 3쿼터까지 자유투 성공률 한번 볼까요? 3쿼터까지 자유투 성공률, 성균관대학교 10개 중에 8개, 오늘은 자유투 성공률이 80%, 좋은 모습인데요. 다시 성공합니다. 자, 박준영 선수가 들어와서 자유투 성공합니다. 시즌 자유투 성공률 60.96%, 팀 자유투 성공률 11위, 하위권에 쳐져 있는데 오늘은 80% 이상의 자유투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 성균관대. 이번 자유투는 실패. 그리고 공격권은 경희대학교입니다. 자, 김남건 선수가 끝까지 경희대 선수가 맞고 나가지 않았냐라고 아쉬움을 보여주는데요. 공격권 경희대입니다. 64-58, 6점 차. 4분 15초 남은 4쿼터. 성균관대 풀코트 프레싱 압박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빨리 가야 되는데요. 아, 이번엔 공격권을 다시 내줍니다. 수비 성공하는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경희대는 공격권도 내주고 지금 선수 한 명이 또 쓰러져 있어요. 자, 넘어지면서 팔꿈치가 바닥에 닿았던 것 같은데 상당히 아파합니다만 일단은 일어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어나는군요. 다행입니다. 권혁준 선수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4번 최재화 선수가 나가고요. 경희대학교 선수 교체, 다시 이민영 선수가 들어옵니다.
64대 58 6점 차. 남은 시간 4분. 추격을 끊어내야 되는 경희대, 추격을 멈추지 않아야 되는 송대인데요. 4분 8초입니다. 3쿼터 양준우 점프 2점 통하지 않아요. 리바운드 싸움 따냈어요. 인사이드에서 점프 하지만 수비 파울. 슛 동작 파울. 자유투 2개 얻어내는 박준은 선수입니다. 박준은이 자유투 2개를 얻어냈고요. 그리고 경희대학교는 박찬호 선수가 개인 반칙 2개째. 64대 58 자유투 2개를 모두 성공하면 넉점 차. 4쿼터는 4분이 남았습니다. 자유투 투샷. 경희대학교는 17번 이용기 선수가 들어왔군요. 자유투 7! 들어가지 않네요. 박준훈의 자유투 1구는 실패합니다. 자, 팀 자유투 순위가 하위권인 성균관대학교. 오늘 경기에서 자유투 많이 넣어주고 있는데요. 이제 승부처. 이제부터는 정말 다 넣어줘야 되는 성대입니다. 두 번째 자유투 성공합니다. 박준훈 두 번째 자유투 성공. 다시 점수 5점 차를 만들어냈습니다. 4분 남았습니다. 압박 수비. 권성진 드라이빙으로 공격 진영으로 넘어오는데 성공한 경희대학교. 드라이빙 돌파하지만 심판이 수비리지 않았고요. 공을 뺏어내는 성대입니다. 성균관대학교 가로채기 성공. 박준은 오른쪽에서 가운데 이윤수. 이윤수가 직접 뒤로 연결해줍니다. 석점 올라갑니다. 과감한데요. 짧았어요. 리바운드 이민영 그리고 파울. 이윤수입니다. 이윤수가 상대방이 속공으로 나가지 못하게 파울로 끊어냈고요. 개인 반칙 3개째 이윤수. 점수는 5점 차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64대 59. 3분 33초 남은 4쿼터입니다. 자, 강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경희대학교. 무섭게 추격하고 있고 호시탐탐 역동점 역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5점 차로 압박하고 있는데요. 경희대학교가 이 압박감을 이겨낼지, 성균관대학교가 이 점수차를 이겨낼지요. 패스가 성공했습니다. 권혁준 외곽 연결 오픈 찬스. 이민영 통하지 않아요. 리바운드 어렵게 따냈고 수비 파울. 경희대학교의 7번 권혁준 선수의 파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군요. 7번 권혁준의 파울. 개인 반칙 4개째 권혁준도 파울 트러블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4쿼터는 3분 13초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자유투 두 개까지 주어지는 성대. 자유투 두 개를 내주는 경희대학교인데요. 자, 경희대 입장에서는 성균관대학교의 자유투 성공률이 낮다는 게 상당히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만, 성대는 본인들이 낮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이 것도 이겨내야 되는 성대입니다. 박준훈의 첫 번째 자유투 성공. 넉점 차. 자, 박준훈의 자유투 이번에 성공했고요. 두 번째 자유투까지 성공하면 석점 차까지 추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경기 최단 점수 차가 될 수 있는데요. 성공합니다. 박준훈 자유투 성공. 오늘 경기 최소 점수 차가 됐습니다. 64대 61 석점 차. 3분 10초가 남은 경기. 아, 끌어냈어요. 자, 안쪽 페인팅 모션 수비 파울. 자유투 두 개. 자, 그리고 경희대학교에 파울한 선수가 누굴까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17번이 아닐까 싶습니다. 17번 경희대학교 이용기 선수의 두 번째 파울. 그리고 자유투 두 개를 얻어놓은 성균관대학교 타임아웃 요청한 경희대입니다. 그리고 점수는 석점 차. 3분 6초 남은 4쿼터. 자, 지금 이번에는 이게 무슨 파울이냐며 항의를 하고 있는 경희대 모습인데요. 자, 경희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계속 화면에 잡히고 있습니다. 3분 6초 남은 상황. 경희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맞대결 석점차입니다. 계속해서 경기 내내 리드를 지켜온 경희대학교인데요. 지금도 리드를 지켜가고 있습니다만 석점차. 이젠 석점 한 방이면 동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점수차인데다가 성균관대학교는 자유투 두 개를 얻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금 전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하는 김영근 감독인데요. 자, 심판이 가서 설명을 하면서
일단은 김영국 감독도 수긍을 하고 벤치로 돌아갑니다. 3분 6초 남은 상황, 정말 야금야금 추격해왔던 성균관대학교, 결국은 석점 차를 만들었고요. 자유투 두 개를 얻어놓은 상황인데, 이 자유투 두 개를 모두 성공하면 한 점 차로 경기를 완벽하게 분위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자, 경희대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자유투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없고요. 다음 공격에서 반드시 득점이 필요한 경희대. 성균관대학교는 이번 자유투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3분 6초 남은 상황, 이제 경기인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10점, 8점 차가 또 한 번 고비였는데, 이 벽이 무너지면서 성균관대학교가 이제는 한 점 차까지 좁힐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자, 홈 학우들의 함성은 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성균관대학교 선수들, 이 학우들의 응원에 힘을 더 내야 되겠습니다. 반면 경희대 선수들, 이 원정원 그 부담감을 이겨내야 될 텐데요. 자유투 박준호 내리고 성공! 박준호 선수가 잘 뛰고 이번에도 성공하면서 두 점차 64-62 두 번째 자유투입니다. 박준호의 두 번째 자유투, 이번에도 성공하네요. 결국 한 점차를 만드는 성균관대학교, 완벽하게 추격에 성공합니다. 12-0에서 시작했던 1쿼터, 이 점수를 한 점차로 좁히는 성균관대학교인데요. 경희대학교 강한 압박감 느끼고 있습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반대편 권혁준, 그리고 권성진, 인사이드 투입 박찬호, 이윤수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박찬호의 역할이 필요한데요. 박찬호가 반대편 외곽으로 연결, 들어오면서 점프 도전, 하지만 샷클럭 바이올레이션, 공격권 성균관대학교로 넘어옵니다. 분위기를 완벽하게 내줬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경희대학교, 그리고 흐름을 완벽하게 타는 성균관대학교, 이제는 역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중요한 승부처 2분 37초 4쿼터, 역전으로 가느냐, 역전을 막아내느냐, 역전을 원하는 성대의 공격입니다. 왼쪽 파고들면서 점프 2점 성공합니다. 결국 역전 만들어내는 성균관대학교 김남건 2점, 65-64, 12-0에서 시작한 경기 4쿼터 2분 14초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는 아쉬워하는 성균관대학교, 경희대 공이 선언이 됐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우리가 끌어낸 게 아닌자라는 모습이었는데, 아쉽게도 심판 판정은 성균관대 입장에서 아쉽게도요, 경희대 입장에서는 다행입니다. 역전을 향한 경희대학교 2분 14초 넘은 4쿼터, 공격권 경희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2분 14초, 이 경기가 어떻게 끝날지요. 이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 경희대학교 앞으로 연결, 가로채기 뺏기지 않았습니다. 역전해야죠. 인사이드, 하지만 뒤로 공이 나옵니다. 이민영 파고들면서 다시 뒤로, 공격의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64점에 오랫동안 묶여있고요. 샷클락 2초, 1초 던졌습니다. 두 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이윤수. 이제는 성균관대학교가 리드를 지켜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한 점 차 리드, 수비 하나 성공했던 성균관대학교. 뜨거워지는 성균관대학교 체육관. 자, 이 승부가 어떻게 갈까요? 이윤기의 석점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윤수도 리바운드, 다시 한번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선수가 부딪히면서 파울,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는 양준호입니다. 경희대학교 5번 이민영은 반칙 4개째, 어려운 상황에서 루즈볼, 몸을 아끼지 않고 공을 따내는 양준호입니다. 65-64, 1분 25초 남은 오늘 경기, 성균관대학교가 대역전극을 펼치고 있습니다. 역전의 성공, 65-64, 분위기는 성균관대학교, 하지만 시간은 1분 25초, 충분히 그동안 승부는 몇 번이고 바뀔 수 있습니다. 자유투 1구 성공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자유투 1구를 성공한 양준호, 이제는 두 점 차 리드를 만들어가는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의 부담감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양준호, 두 번째도 꽂아넣습니다. 자, 자유투가 이렇게 긴박할 수 있을까요? 67대 64 석점차, 이렇게 되면 석점차 경인 입장에서는 더 부담을 안게 되는데요. 경인에는 빨리 득점이 필요합니다. 넘어가야죠. 인사이드 안쪽 잘 졌고요. 점프 2점 들어갔다 나옵니다. 박찬호 리바운드 올라갑니다. 하지만 수비 파울, 올라가지 못하고 수비 파울. 아, 두 선수의 신경전. 박찬호 선수와 양준호 선수가 부딪혔나요?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경희대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심판들과 그리고 심판들은 지금 상의를 하고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선수들은 각자 서로를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67대 64, 여기서는 정말 냉정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양 팀입니다. 자, 경희대학교 역전을 허용했습니다만 1분 13초, 희망은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냉정함을 찾고 경희대학교 득점이 필요합니다. 1분 10초 성균관대는 수비가 필요한데요. 석점 던져봅니다. 이민혁 짧아요. 리바운드 성균관대 따내고 빠르게 들어갑니다. 자, 수비 파울이에요. 아, 이번엔 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심판 판정 확실하게 또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5번 이민영 선수의 파울인가요? 이민영 선수의 5반칙입니다. 이민영 5반칙 퇴장. 자, 이민영의 5반칙 퇴장이 나옵니다. 이민영까지 잃어버리는 경희대학교. 자, 마지막 1분 1초가 너무나 힘들어질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 하지만 시간은 1분 1초 남아있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이 해줘야 되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자유투 두 개 준비하는 성균관대학교 양준호. 조금 전에 자유투 두 개 차분하게 성공시켰던 양준호인데요, 이번 자유투도 양준호의 어깨에 달려있습니다. 1분 1초 석점차. 양준호의 첫 번째 자유투 실패입니다. 강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양준호. 이 양준호 선수가 지금 1학년 선수입니다. 3.13구를 졸업한 1학년 가드 양준호. 자, 강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 텐데요. 이 부담감 조금 전에 털어냈었는데 이번 첫 번째 자유투는 실패. 두 번째 자유투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두 번째 성공. 양준호의 두 번째 자유투 성공. 점수가 넉 점차. 자, 이렇게 되면은 경희대학교의 마지막 작전 시간 요청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 경희대학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두 골은 만들어야 동점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든 두 골은 만들어야 되는 상황. 1분 1초. 성균관대학교는 이제는 점수를 잘 지켜내면서 오늘 경기 마무리를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대인데요. 경희대학교가 역전을 허용했었는데 이 데미지를 어떻게 잘 극복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지. 성균관대학교는 역전에 성공한 그 흐름, 그 기분을 끝까지 이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 그 바람을 선수들이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본인들의 승리로 가져가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양팀 선수들 그리고 양팀 벤치입니다. 자, 넉점차 분위기가 성균관대로 많이 기울었습니다만, 자, 이 넉점차 1분 1초 안에 몇 번이고 또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석점슛 한 방이면 한 점차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는데 경희대학교 흐름이 지금 너무나 안 좋습니다만 경희대학교는 빨리 득점이 좀 필요하고요. 성균관대학교는 상대의 공격이 빠르게 진행하지 못하도록 수비를 하면서 또 공격을 막아내야 되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자, 정말 이 마지막 시간대 무슨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요. 양팀 코트에서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전에 성공한 성균관대학교, 역전을 허용한 경희대학교. 하지만 1분 1초 승부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경희대학교의 공격인데요. 이번 공격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경희대입니다. 두 명의 선수가 5반칙 퇴장당했던 경희대인데요. 자, 경희대는 빠른 득점이 필요한데요.
자, 성대현 수비도 상당히 강합니다. 안쪽 인사이드 최우현 선수가 들어왔는데요. 수비 파울. 그리고 자, 최우현 선수가 지금 넘어져 있네요. 박찬호 선수인가요? 자, 박찬호 선수군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68대 64. 자, 이제는 성균관대학교도 팀 반칙에 걸려있기 때문에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자유투 두 개는 박찬호 선수, 이번 시즌 자유투 성공률이 조금은 아쉬운 박찬호 선수인데요. 하지만 팀 전체의 자유투 성공률은 좋은 편인 경희대학교. 박찬호 선수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1구 성공합니다. 박찬호의 자유투 1구 성공. 2학년 박찬호, 이 중압감을 이겨낼 수 있을지 두 번째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68대 65. 성균관대 학우들은 함성으로 자유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만 박찬호 뚫어내면서 득점 만듭니다. 68대 66. 두 점차. 그리고 남은 시간 50.2초. 경희대도 오랜만에 득점을 성공하면서 끝까지 희망을 이어갑니다. 68대 62. 66. 두 점차. 오른쪽 파고드는 성대. 박준훈의 가운데 이윤수 쪽으로, 그리고 공은 뒤로 빠집니다. 외곽에서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자 생각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인데요. 자, 본인이 던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뒤에서 따내면서 다시 공격기에 만들어내는 김남경. 25초 남았, 26.3초 남은 상황. 그리고 샷클락 9초 남은 상황에서 공이 사이드라인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계속되는 성균관대의 공격. 성균관대는 득점이 필요하고요. 경희대는 수비 하나 해줘야 되는데요. 샷클락 5초 드라이빙 레이업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아, 이게 이윤수 쪽으로 왔고 이윤수가 마무리하지 못했는데 디펜스 파울. 자유투 두 개 성균관대학교 이윤수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68대 66. 17.8초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는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는 시간상 이 자유투를 모두 성공하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득점이 좋은 이윤수의 자유투 성공률은 56.52% 오늘 경기 전까지요. 그리 좋지 못합니다. 자, 이 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지. 첫 번째 자유투 성공합니다. 석점차 69대 66. 1, 2쿼터 좋지 않았던 이윤수, 3쿼터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팀의 역전을 만들어낸 이윤수. 두 번째 자유투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요. 두 번째까지 성공해내는 이윤수입니다. 70대 66, 17.8초. 빠른 득점이 필요한데요. 경희대학교 끝까지 희망을 이어갈 수 있을지요. 드라이빙 박찬호 두 점 통하지 않고 리바운드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파울 경희대학교입니다. 6.3초. 그리고 70대 66. 성균관대학교 대역전극 이제 마무리. 6.3초가 남았습니다. 자유투 할 때는 조용히 해주는 학우들이죠. 김남건이 자유투 1구를 던집니다. 1구 성공합니다. 71대 66. 5점 차. 6.3초. 주장 김남건의 두 번째 자유투입니다. 오늘 경기 고비 때마다 득점을 해줬던 김남건 두 번째도 성공하면서 오늘 승리의 쐐기를 박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2초, 1초 이대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성균관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열띤 승부. 성균관대학교가 12대 0을 뒤집으면서 대역전승을 거둡니다. 71대 66. 성균관대학교의 승리로 오늘 경기가 막을 내립니다. 72대 66. 6점차 성균관대학교의 대역전승입니다. 자, 학우들 오늘 정말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기 때문에 끝까지 환호를 해주면서 선수를 격려해주고 있는데요. 자, 성균관대학교 이번 시즌 지난 시즌과 다르다는 것 오늘 경기를 통해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1쿼터 12대 0까지 벌어지면서 오늘 경기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점수차를 뒤집어내면서
6점차 역전승을 만들어내는 성균관대학교. 4쿼터까지 계속 끌려다녔거든요. 자, 그 흐름을 끊어내면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의 학우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의 선수들입니다. 아, 정말 오늘 성균관대 이 체육관 정말 짜릿하고요, 뜨겁고요. 예, 오늘 온 학우들 정말 시간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멋진 명승부였습니다. 자, 반면 경희대학교 오늘 상당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내내 리드를 지켜나가면서 오늘 경기 승리로 가져갈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경희대학교의 바람들이 있었는데 결국 마지막 4쿼터에서 역전을 허용하면서 승리를 지켜내지 못했던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는 오늘 아쉽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경희대학교는 6승 7패가 됐고요. 성균관대학교는 7승 5패가 되면서 성균관대학교는 8강 플레이오프에 한 걸음 더 다가갔고 경희대학교는 이 8강 플레이오프 6승 7패 조금의 흔들림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 결과가 조금 더 부담스러워지는 경희대학교가 됐습니다. 자, 정말 이번 시즌 너무나 대학 농구리그가 재밌습니다. 1, 2, 3, 4위들의 맞대결도 너무나 재밌지만 이 나머지 4장 플레이오프 티켓을 따기 위한 팀들의 맞대결도 너무나 재밌는데요. 오늘 경기 그 베스트 오브 베스트 멋진 명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성균관대학교가 72대 66 대역전극에 성공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멋진 명승부 계속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중계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재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